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허위로 작성해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습니다. 변호사 배지를 달고 오늘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김 전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며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했습니다.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려는 의도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김 전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었던 지난 2021년 코인 투자로 99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. 검찰은 김 전 의원이 9억 5천만 원만 은행 계좌에 이체하고 나머지 89억 5천만 원은 전에 코인을 사서 신고를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김 전 의원이 사실과 다르게 전년 대비 8천만 원만 재산이 증가했다며 12억 6천만 원만 보유 재산으로 신고했던 겁니다. 검찰은 김 전 의원이 다음 해에도 가상자산 예치금 9억 9천만 원을 전부 코인으로 사들여 재산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 반면 김 전 의원 측은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던 코인 예치금을 신고 누락했다는 이유로 기소하는 건 무리라고 주장했습니다. 김남국 전 의원과 검찰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양측은 코인 수익 신고 누락이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입니다.